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인데 오늘은 먹는 게 영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. 그래. 요즘에 소화도 안 되고 입맛이 없네. 소화가 잘 안 돼요. 이 소화 기간도 이게 느린나 봐요. 이게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거 옛날에 이거 먹던 이렇게 맛있게 먹던 것도 지금은 못 먹게 되더라고요.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끝난 희주 씨의 식사. 그리고 일하는 사이에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랠 모양입니다. 늦은 밤까지 식당 일에 매달려 있다 보면 짬 날 때마다 습관처럼 한 잔씩 마시게 된다는데요. 요즘에는 소화가 안 돼서 다른 건 잘 못 먹는데 이 커피는 맛있으니까 하루에 그냥 서너 잔 마셔요. 이렇게 믹스커피라도 마셔야 힘을 내서 식당 일을 할 수 있다나요? 희주 씨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네. 혈압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당뇨와 고지혈증도 심각했죠. 혈압이 좀 높으세요. 지금 160에 100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혈압 조절이 필요한 상태고 혈압약을 드셔야 되는 상태이고요. 희주 씨의 혈관 건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목에 있는 경동맥이라는 혈관인데요. 동맥이고. 뇌로 가는 큰 동맥인 경동맥을 살펴보는 건데요. 지금 이제 환자분 경동맥 혈관 내벽 두께가 이제 그 연령 기준치에 비해서 좀 두꺼워진 상태예요. 그런 상태는 혈관 자체가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혈관 질환에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혈관의 탄력이 문제라는 겁니다.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늘 듯 혈관도 노화하게 됩니다. 건강한 혈관은 고무줄과 같은 탄력을 유지하지만 노화될수록 탄력이 줄어들어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 혈압이 오르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, 협심증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.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혈관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엘라스틴이 나이가 들면 점점 감소한답니다. 40대 이후에 피부가 노화되면 여성 호르몬을 비롯한 콜라겐과 엘라스틴도 줄어들게 되는데요.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피부 재생이나 탄력이 저하되고 또 모공이 늘어지는 등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또 되돌리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